고르면 손해보험, 키움의 봄, 봄맞이 이벤트.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자,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엔지스 테크놀로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기업인 것 같은데 이게 에이다스. 아, 네, 맞습니다. 그 기업인 거죠. 네, 그렇죠. 예. 네. 그래도 또 잊어버렸으면 모르니까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네.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. 그 동사의 그 주력 사업은 일단 커넥티드카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주요 제품이 그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인 나브링크라는 제품이 있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내비게이션 브링고라는 제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외에도 신규 아이템인 OTA 솔루션과 지금 텔레매틱스도 지금 신규 아이템으로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고 지금 점차 매출내 비중에서 OTA하고 그 텔레매틱스 그 전장사업부 부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전장이 약 70%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26%, 어플리케이션 6%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커넥티드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 동사의 그 이러한 그 OTA 솔루션이나 아니면 텔레매틱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이 그 제품들을 그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볼 수 있는 그 제품은 네. 어떤 거예요? 그 동사의 제품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일단 하이브리드 내비게이션, OTA 솔루션, 그다음에 에이다스 관련 제품, 그다음에 전장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동사의 지금 현재 그 향후 주력 매출원이 될 제품은 그 오토모티브 OTA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뭐 정비소나 아니면 차량 그 AS 센터를 가서 직접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OTA 솔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무선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고 굳이 차량 정비소나 아니면 AS 센터를 가지 않아도 다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도입하는 업체들이 많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 OTA 솔루션이 적용되는 그 커넥티드카가 지금 현재 적용되는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동사의 그 OTA 솔루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건 이제 아무래도 무선 인터넷 저기 그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야지. 아, 예, 맞습니다. 예. 네.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. 네. 자, 저는 뭐 저기 그 라디오도 잘 안 나오는 차라서. 자, 그렇다면 이제 지금 수주 현황은 어때요? 네.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OTA 솔루션 관련해서 수주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017년도에 동사가 그 도요타 코리아로부터 OTA 솔루션 수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수주 받았던 기수주분이 2019년 11월부터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됐고 이게 올해부터는 옹기 반영됨에 따라서 이 동사의 그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10만 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도요타 코리아 이외에도 지금 유럽 완성차 업체향 그 인베디드 내비게이션 솔루션이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지금 납품이 예정되어 있고 이거는 약 대수가 연간 한 13만 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논의 중인 업체는 영국의 그 스포츠카 업체하고 지금 OTA 솔루션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완성차 업체랑도 지금 OTA 솔루션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정도 논의 중인 사항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상반기에 나왔어요. 수주로 이어졌어야 될 부분이 지금 하반기로 좀 딜레이된 상황이고 빠르면은 하반기 3분기 말 정도에 이 수주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요타 향으로는 도요타 코리아로만 지금 OTA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요타랑도 논의 중인 사항이 이제 지역 확대 뭐 미주나 유럽향 도요타의 OTA 솔루션을 그 탑재시키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이러한 것도 지금 수주로 이어질
이어지는 것을 약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수주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자회사 중에 멜콘이 있는 모양이죠. 네네. 멜콘은 뭐 하는 회사고, 네네. 저기 그이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네. 봐주시죠. 네, 그 멜코 자회사 멜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요.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그 온도나 습도 조절하는 그 제어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반도체 그 공장 내에 그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제어 장비인 THC라는 장비를 지금 메인 장비로 생산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작년에 동사가 이그 멜콘이란 업체의 지분을 약한 50.89%를 한 300억 정도의 그 규모로 양수를 하였고, 지금 올해부터 온기로 이제 멜콘의 실적이 연결로 반영이 되면서 동사의 실적까지 더불어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멜콘이 지금 현재 수주를 고려하였을 때 올해 멜콘의 그 개인적인 매출 추정치는 그 매출액 그 215억 원으로 YOY 한22%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8억 원으로 YOY 114% 성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멜콘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멜콘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서 그 일단 투자가 안 일어났고, 그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,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반도체 그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전방 쪽에서 투자를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동사의 그 장비도 그 납품 물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향후에 그 차세대 공정인 EUV 공정에서는 특히나 그 공정의 그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이그 중요도가 더 중대하는데, 이 EUV 공정이 이제 그러니까 도입이 본격화가 되면은 동사의 이 THC 장비도 그 당연히 납품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멜콘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게 지금 그 결국 이제 자회사니까 네네.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. 아, 예, 이거 맞습니다. 뭐 지분법으로 저기 하게 되는 아니요, 건가요? 그냥 연결로? 연결 자회사니까 연결로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. 그럼 저기 그 멜콘이 네. 엔지스 테크놀로지에 미치는 저기 그 실적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 이게 100%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도 된다. 연결 대상이기 때문에 멜콘의 실적이 100%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것 네.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업체죠. 엔지스 네네. 테크놀로지의 실적하고 또 네네. 네네. 향후 전망도 한번 아, 네, 살펴보도록 하죠. 알겠습니다. 일단 그 엔지스 테크놀로지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추정했을 때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256억 원으로 YOY 320% 성장을 보고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억 원으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의 그 주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앞서 말씀드린 멜콘 실적이 연결로 반영이 되면서 멜콘 그 자회사 편입 효과가 일단 가장 그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것 같고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수주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동사의 본업 또한 실적이 좀 돌아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2020년 실적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은 네. 어때요? 그 동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그 지금 현재 3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서 아직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산정은 안 되는데, 그 올해 실적이 제가 예상한 그 개인적인 추정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이 거의 한 4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. 400억이니까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실적이 가시화가 되면은 이 자율주행 업체들이 보통 그 밸류에이션을 한 30배 정도로 높게 되게 받고 있는데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 시에는 밸류에이션이 한 5배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현 주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증고 100%에 있는 것은 역시 실적이 안 아, 나오기 예,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. 그런 걸로 이제 네. 볼 수가 있겠고. 그런데요. 일단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쪽 영향을 안 받을까요? 네. 코로나 쪽 영향을 본업이 받기 때문에 본업에서 원래 그 수주 모멘텀이
올해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었던 수주들이 지금 현재 다 하반기로 이연이 됐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올해는 무조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인은 본업의 이러한 그 수주가 딜레이 됨에도 지금 자회사 멜콘을 편입함에 따라서 이 멜콘이 기존에도 흑자를 작년, 그러니까 기존부터 계속 흑자를 내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멜콘 실적이 연결로 반영이 되면은 동사의 본업, 아니, 동사의 그 연결 기준 실적 또한 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이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가 진행되고 또 자율주행 기능들이 네. 막 붙으면 네. 사실 이제 운전하는 것도 저기 녹록한 일이 아닌데 네. 이 기계의 어떤 저기 그 기능 배우는 것도 네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네. 뭐 저기 그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네. 좀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은 네. 야 이거를 어떻게 저기 저 업데이트 시키나 하는 것도 네.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보다 좀 쉽게 자동으로 네. 딱딱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동사의 그 제품이 이 OTA 솔루션이라는 게 그 차량 내 내비게이션 관련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타 뭐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를 그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. 그런데 이거 문제는 네. 뭐 설정한다고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예, 맞습니다. 네.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네. 게 아니잖아요. 네. 우리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 버전 저기 네. 그 바뀌게 되면 네. 일단 뭐 한 번만 딱 누르면 네. 바뀌게 되는데 네. 네.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아무튼 실적이 좀 그 가시화되고 하는 네네. 그 상황이 오면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